지금부터 술잔이 오가는 타임, 술잔이 오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커니 작커니 장인 장모님과 우리 부모는 한껏 취기가 오를 때까지 술 깨기 위해서 풍차 스토리에 들러가지고 생맥주 한잔 먹고 그 1층에 있는 바다 회의세상에 들러가지고 맥주 한잔 곁들이며 만취가 되어서야 이빨 취해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구구구 술 한잔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몸이 거부할 때까지 마셔야 직성이 풀리니 이거야 원 참 어쩌겠어요. 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과 구들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0에 있는 효목막창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다녀온 가보면 기분 좋아질 만한 맛집 하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흐름해 보이지만 일단 가보시면요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집일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저희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대구시 동구에 있는 맛집 효목막창에 다녀왔습니다. 장인 장모님 가까이 살고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오늘 기필코 처갓집으로 향하는 효목동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요 며칠간 집사람이 부르뚱해가지고 우리들 사이가 좀 덜 좋았던 것도 오늘 처갓집으로 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요. 아, 집사람이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핑계거리도 찾았는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처갓집 식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그간의 못다한 이야기도 풀면서 어른들 건강도 살필 겸사겸사 떠나는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효목막창입니다. 식당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저는 메뉴판이더라고요. 자, 막창하고 삼겹살은 150g에 9,000원이고요. 갈비살은 120g에 10,000원이고요. 막갈삼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막창하고 갈비살하고 삼겹살을 조금 주는 건데 우리가 요걸 시켜 먹어요. 한 접시에 30,000원이고요. 그리고 고추장 불고기 그리고 간장 불고기는 각각 기본 5개부터 가능한데 7,000원이고요. 양념 그리고 누드 닭발 요건 한 접시에 15,000원이고요 김치찌개 큰 것은 23,000원 중간 것은 18,000원 아, 여기서 최고 메뉴는 역시 메뉴 중에 메뉴는 주인 마음대로 안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2만원인데요 저는 주인 마음대로 안주는 대구서만 한번 받는 것 같고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 뭐 술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홉 종이 있었고요. 저희는 막갈삼하고 갈비살을 추가로 이루 먹었습니다. 여기 효목막창은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효목막창으로 맛집 여행을 떠나실라 하면은 반드시 이날은 피해야 된다. 언제?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은 가시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대구시 동구 효동로 20 효목막창입니다. 여기는 대구 최고 만나무 장소 동촌유원지 입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만나무 장소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당에 갈 때 주인장 얼굴을 먼저 봅니다. 왜냐고요? 주인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집이랑 인상 찌푸리고 있는 집이랑 상상해 보시면 저 버릇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없던 술맛도 새록새록 날 수도 있고요. 술 고팠지만 주인 얼굴 보는 순간 술맛이 싹 그냥 저 멀리 달아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추장 불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막창에는 역시 소주가 제격이지요. 소주. 막창 굽히는 소리와 소주 착착 넘어가는 소리. 막창집 삼겹살도 제격이지요. 저희는 효목막창이 있는 바로 이웃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여기 왔습니다. 막창 특유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한 음식이 바로 막창입니다. 요즘은요 막창의 냄새를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로 그 막창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안 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 기술적으로 좀 뛰어난지 어떻게 세척제가 좋아지는지 몰라도 막창 냄새가 옛날처럼 역겨운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역겨운 것 때문에 또 먹는 사람도 있고요. 자, 막창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위장에 부담이 적고요. 양호한 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술의 독성을 해소해주고 알코올 분해 효과가 커가지고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피부 미용에 좋고 남자에게는 힘, 스테미너에 좋다고 알려진 막창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막갈삼이 한 접시 나왔습니다. 막갈삼은 갈비, 막창, 삼겹살이 다 같이 나오는 메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요. 주인 마음대로 안 주라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시켜보지 못했어요. 하, 이게 뭐가 나올까? 이거를 만약에 시켰다면 주인장의 마음씨를 엿볼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불을 지펴놓고요, 석쇠가 달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쇠가 충분히 달았을 때 고기를 얹었습니다. 아, 안주가 있기 전에 술 석 잔. 이때 먹는 술이 최고 술맛을 보장하는 바로 술 마시는 저만의, 저희들만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노하우인지 안 그러면 시청자님도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많아요. 저는 배부르니까 술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안주가 익어갈 때쯤이면 술 기운이 약간 돌기 시작하면서 술자리의 분위기도 따라서 익어가게 됩니다. 무생채도, 아, 저도 개인적으로 무생채를 참 좋아합니다. 디아스터제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소화시킨 데도 좋고요. 그리고 고기 맛을 돋구는 데도 저는 무생채가 새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창집은 역시 뭐다? 장맛이 그 집의 맛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조금 매운 풋고추를 총총총총 썰어놓은 막창장. 맛은 정말로 느끼한 고기 맛을 중화시켜주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막창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그냥 입안 가득히 차버리는군요. 이걸 보면서 어제 그 술자리를 떠올려 봅니다. 생마늘을 익혀 먹어도 좋아요. 마늘의 다양한 효능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태미나를 좋게 하고 이러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술 마셔도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여름철 보약이 따로 없는 게 바로 마늘, 마늘인 것 같습니다. 의성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을 낮춰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고요. 세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네 번째는 노화성 뇌질환에 좋고요. 다섯 번째는 항암 효능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을 돕고요. 그리고 감기에 좋고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에 좋고요. 그런데요. 부작용도 있어요. 주의사항은요. 아, 입과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속쓰림이 올 수가 있고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혈압약을 먹는다면 주위에서 안 먹어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자한테 좋은 그것, 경상도에서는 정력에 좋다고 하여 정구지라고 부르는 부추입니다. 부추. 정구지 부추는요, 생채가 더욱더 효과적인 것 같고 맛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느끼한 고기 맛을 잡아주는데도 이 생채, 부추 생채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요건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나요? 바로 우리 조경과 구들장 응취리 농장에서 집사람이 농사 지은 바로 그것, 상추입니다. 상추 특유 상큼 발랄한 맛, 새금새금한 맛. 아, 요건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요게 고기 맛과 참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정구지는 금방 다 먹어 치우고 리필을 여러 번 해 먹었습니다. 아, 간이 맞아가 더욱 좋은 것 같고요. 그보다는 더한 거는 건강에 좋다니까, 건강이 좋다니까 집사람이 자꾸 뭐라 하더라고요. 자, 막창장도 이렇게 거들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한 석쇠 가득히 익었습니다. 지금부터 술잔이 오가는 타임, 술잔이 오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커니 작커니 장인 장모님과 우리 부모는 한껏 취기가 오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나서 술 깨기 위해서 풍차 스토리에 들러가지고 생맥주 한잔 먹고, 그 1층에 있는 바다 회의세상에 들러가지고 맥주 한잔 곁들이며 만취가 되어서야, 이빨 취해서야 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아구구구. 숙취 때문에 지금 무척이나 속이 쓰리군요. 이 맛에 다시는 순 안 마시려고 하지만 그래 됩니까? 술 한 잔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몸이 거부할 때까지 마셔야 직성이 풀리니 이거야 원. 참 어쩌겠어요. 오늘의 대구 맛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